자, 일단 그 전에 이거 빨리 적으세요. 중요한 거. DNA로 갈라 하면, 자, 단백질이잖아요. DNA로 바로 단백질을 코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단백질은 뭐예요?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럼 아미노산이 어디서 나오는가부터 아미노산 출처를 아는 게 우리 생물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알면, 이거 어떻게 링크할 때 보여줄게요. 아미노산이 나오는 기원이 다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요. 자, 이거 적어줬습니다. 첫 번째 아미노산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터 출처. 어쩌면, 따라 3P지. 여섯 나와요. G3P가 아닙니다. 3PG 이분자에서. 네, 3탄당 3PG 자체볼게요. 3PG에서 나오는 기원하는 아미노산 3PG.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PG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이 세 가지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다 글루코스에서 나온다는 거. 세상에. 기절할 이야기예요, 이게. 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세린, SER, 아미노산 세린, 그 다음에 글리신, 그 다음에 시스테인.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름도 알고 분자식을 다 알아야 돼요. 이 분자식 여기서 유도하는 거 한 두 다른 개 쓰면, 요 한 반만 쓰면 그냥 나와요. 네. 글루코스가 포당이 분해된 데서 아미노산이 그냥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세 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P, 자,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터. 자,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터하고 플러스, 야하고 다른 분자가 결합해야 되는데, 이 분자가 이제 또 핫이슈입니다. 이 분자가 뭐냐면, 에리스로스, 포포스파이더. 자, 에리스로스 포포스파이더란 그, 탄소가 4개인 분자예요. 그것도 글루코스에서 나옵니다. 이, 포, 피라고 적으세요. 자, 피루브 에놀 포스파이드 요거 있죠? 요 분자입니다. 요 해당자에서 요 분자 나왔어요. 어디? 요거 있어요, 요 분자. 요 분자에서 지금 저 당구장 쳐주면, 아, 네. 아미노산이 나오는 유대는 게 여기서 아미노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분자에서 아미노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미노산이 나와요. 네. 이것만 다 해결된다는 걸 저 얘기해 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터하고 에리스로스 포스파이더에서 유래된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엄청 중요한 아미노산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의 정신작용을 만들어주는 아미노산들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페닐알라닌 PHE. 자, 이거 왜 그 에코가 생기지? 그 다음에 티로신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다 만들어져요. 네. 결국 우리 정신작용도 전남은 설탕에서 왔어요. 저 글루코스에서 왔어요. 이거에 뭐 하나를 에코 있는 걸 물렸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이제 됐습니다. 자, 그냥 자, 이제 뭐 한참 봐야 되니까. 그냥, 자, 티로신. 그 다음 뭐냐면, 자, 트립토판. 트립토판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잠자게 만드는 물질까지도 다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트립토판, TRP, 트립토판 나와요. 자, 세 번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피루브레이트에서 만들어져요. 곧장 피루산에서. 피루브레이트에서 술도 만들어지고 젖산도 만들어지고 또 아미노산이 여기서 세 종류나 유래되어 나와요. 피루브레이트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은 발린, 알라닌, 그 다음에 트레오닌. 요 세 아미노산이 여기서 나와요. 아, 루신, sorry. 예. 루신입니다. NU. 자, 그 다음에 점점 내가 한 단계에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리버스 5 포스파이드에서 또 나와요. 딱 리버스 5 포스파이드. 네. 자, 그래서 그걸 뭐냐면, R5P. 요거는 지금 오늘 시간 도저히 안, 할때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R5에서 우리 수면하고 관계되는, 알레르기하고 관계되는, 딱 히스타민. 히스타민이 바로 여기서 유도되어 나와요. 자, 모든 생각이 있다. 여기서 글루코스가 분해된 산물에서 나온다는 걸 지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아미노아세 단어. 그 다음에 또,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옥살로아세테이트. 어디 있죠? 와, 자, TCN 넘어왔어요. TCN 옥살로아세테이트 어디 있어요? 요 적어놨죠. 요 마지막에 나온 게 옥살로아세테이트. 여기서 아미노산이 와장창 나와요.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에서 파생되는 아미노산이 다섯 개나 돼요. 이 중간 과정에 나오는 게 아스파르테이트. 예. ASP. 아스파르테이트가 나오고, 아스파르테이트에서 유래되는 아미노산이 네 개나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아스파라긴, 아민부터 아스파라긴, 그 다음에, 리신, 메치오닌, 트레오닌. 그 다음에, 메치오닌에서 아이소루신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기원 물질이 뭐가 있냐면,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진짜 중요한 물질이라고 그랬죠? 바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에서 곧장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냐 하면,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메이트가 바로 우리 기억을 만드는 물질이요. 결국은 이 글루코스가 분해돼서 나온 물질에서 우리가 기억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정신, 그러니까 뇌과학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네. 모든 거 다요. 글루코스 하나를 알면 끝! 네. 그 글루코스 하나를 안다는 말이 여기 20개 과정을 5분 내로 적어내면 돼요. 그걸 몇 번? 1년 동안 훈련해야 돼요. 자, 또 훈련. 공부가 아니고 훈련이요. 이걸 공부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 이해하고 이거 아니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자전거 타는 거나, 수영 배우는 거나 동일하다 생각했어요. 요것만 알면 돼요. 다 끝나, 생각이. 자, 글루타메이트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이 세 개예요. 여기서 유래되는 아미노산이 동일하게 글루타민, 그 다음에 프로린, 그 다음에 아르기닌. 아르기닌 또 얼마나 중요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아미노산 몇 개만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정확히 스물이 하면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따라서 글루코스. 네, 끝. 글루코스 다 나와요. 네. 아미노산 알면 저거 연결하면 단백질이 돼요. 그럼 저거 연결하는 그 조합을 만들어주는 게 유전자예요. DNA예요. 끝났어요. DNA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글루코스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